항공업계가 방역 우수국가 간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적용 대상을 개별 여행객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 중구 소봉동 롯데호텔에서 제23차 관광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트래블 버블의 조속한 시행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조치가 우수한 국가 간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으로 협약이 체결되면 여행객들은 자가격리 등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조금씩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관련 국가와 트래블 버블 협의 중이며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에 맞춰 관광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